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아, 이제 태풍 시즌이 끝나고 로타의 겨울 시즌이 찾아왔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구름도 거의 없고 진짜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바람 좀 세고 파도 거칠어서 다이빙하기 힘든 거 제외하고는 사실 로타를 여행하기에는 겨울 시즌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에서 다루는 제품들을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영상을 보고 나서 사기는 했는데, 구매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팅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뒷일을 생각 안 하시고 일단 지르셔가지고 뭐 카메라 세팅도 그렇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거의 그냥 기본 세팅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애플워치 울트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컴플리케이션은 무엇을 띄워놓고 있고 무엇을 봐야 하고 이제 다이빙할 때 어떤 기능들이 유용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기 챔프랑 같이 뭐 영상 찍고 여기 있을 테니까 세 분 잘 놀다 오세요. 챔프야, 우린 여기 있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세 여자분들은 저기 스노클링 하시러 나가셨고 저는 챔프랑 여기 남아가지고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외형을 보자면 사실 이번에 울트라2 블랙 티타늄과 예전 울트라와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색깔만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 오션 밴드를 대체할 새로운 밴드가 하나 나왔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착용을 할 때는 살이 찝히거나 털이 끼거나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 애플워치 울트라 1이나 울트라 2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존의 오션 밴드는 본인 취향이 아니고 좀 새로운 밴드를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요 메쉬 재질이어가지고 물 빠짐도 좋고 물도 굉장히 잘 마르고 생각보다 수트 입고 벗을 때 요 사이즈 조정하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요 새로 나온 밴드 마감도 굉장히 좋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다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정말. 그래서 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활용성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쓰임새도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일일이 좀 세팅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앱들을 까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띄워놓는지 제 활용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용해 보이는 기능들을 좀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유튜버라는 직업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듣는 게 싫어서 선택한 이유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계의 모든 알람을 다 꺼둡니다.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운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얼마나 걸었습니다, 문자, 이메일, 카톡, 전화 모든 알림과 연동을 다 꺼두고 시계 그 자체로서의 기능과 제가 다이빙할 때 필요한 기능들 몇 개만 켜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울트라 사용하실 때 셀룰러가 부담되셔가지고 선택을 안 하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셀룰러 가입하지 않고도 애플워치 울트라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도 셀룰러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애플워치를 구매하셔서 다이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오시어닉 플러스 앱을 까는 겁니다. 이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앱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에 앱이 있고 그 앱이 애플워치를 지원한다면 워치에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먼저 아이폰에 오시어닉 플러스 앱을 설치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뭐 기본 수심앱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스노클링 하실 때 혹은 프리다이빙을 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이 수심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오션익 플러스 결제 안 하시고 무료 모드의 스노클링 모드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빙 할 때도 프리다이빙 모드보다 스노클링 모드를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요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만한 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에 워치 울트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11.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타이드라는 앱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타이드 앱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물때, 지금이 밀물인지 썰물인지 물이 빠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파도의 방향, 어떤 방향에서 스웰이 몰려오고 있고 몇 초 주기로 몰려오고 있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날씨, 바람, 바람의 세기, 돌풍,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을 바로 그 앱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유용한 정보는 컴플리케이션 형태로 띄워둘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한눈에 보기 좋은 바람이랑 파고 그 다음에 물때를 띄워두고 있고요.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이 다이빙을 할 만한가 아닌가 결정할 때는 바람 속도 초속 6m/s나 7m/s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형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탁 트인 바다에서 이 정도 풍속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멀미에 취약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이것보다 강하다면 상황에 따라 다이빙을 취소하시거나 다이빙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굉장히 유용한데 특히 이번 앱에 추가된 기능 중에 빛이 처음 드는 시간과 빛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앱을 보시면 오늘 해 뜨는 시간이 6시 23분으로 되어 있는데 First Light는 5시 8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수평선에서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5시 8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은 5시 48분인데 빛이 사라지는 시간은 7시 2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가 동그랗게 수평선에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5시 48분에 맞춰서 해변가로 나가시면 되는데 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하늘색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바뀌거든요. 처음에 주황색이었다가 분홍색이었다가 보라색이었다가 빛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샛별 우리 금성이 떠오르고 하늘에 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요 시간 단순히 해가 수평선에 지는 시간뿐만 아니고 해가 진 이후에 몇 시에 빛이 사라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여행하시는 때 있어서 일출, 일몰 훨씬 멋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요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타이드 앱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아직 버전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앱 중에 이름은 똑같이 타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서드파티 앱으로 나온 타이즈라는 앱이 있어요. 컴플리케이션에 뛰어들었을 때 서드파티 타이즈 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화살표가 시계처럼 돌아가면서 밀물을 향해 가고 있는지 썰물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요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컴플리케이션에는 요 서드파티 타이즈 앱에 있는 컴플리케이션을 띄워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컴플리케이션으로 띄워두는 게 바람의 방향이랑 파도의 방향, 그 다음에 파도의 색이에요.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윈디닷컴 앱을 깔았을 경우에 윈디닷컴에서 나온 컴플리케이션을 띄워둘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날씨 앱에서 제공하는 요 컴플리케이션이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확한 방위도 나오고 세기도 숫자로 표현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파도의 방향이랑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나와서 아 바람도 이쪽에서 부는데 1.8m 사이즈의 파도가 이쪽에서 오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강한 파도가 지금 북동쪽에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배치해 놨을 때 훨씬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윈디 대신 애플 웨더 앱에서 제공하는 파도 컴플리케이션을 띄워두고 있고요. 두 개 동시에 써봤는데 둘 다 정확하고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자리를 통해서는
Altitude, 그 고도를 표현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놨어요. 요거 고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라든지 초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일단은 띄워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항상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타이머 기능, 그 다음에 미팅할 때 사용하는 녹음기 기능, 그리고 배터리.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오래간다 하긴 하지만, 저희처럼 다이빙을 자주 오래 하는 경우에는 거의 매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이나 스피어피싱, 스노클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될 때 배터리가 만약에 30% 남았다? 20% 남았다? 그러면 좀 낭패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항상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컴플리케이션을 화면에 띄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을 화면에 띄워뒀을 때 장점이 뭐냐면, 그 기능이 제공하는 자세한 내용이나 그 기능이 제공하는 부가 기능들을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절약 모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거나, 파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릭을 했을 때 타고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 뜨는 시간, 해지는 시간, 바람 방향, 날씨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능들은 다 컴플리케이션에 얹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자체가 저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다이빙에 맞춰져 있지만, 이제 운동 자주 하시는 분들, 러닝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본인 쓰임새에 맞게 컴플리케이션을 배치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워치페이스를 등록하셔가지고 일상생활용 혹은 다이빙용, 여행용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 2 블랙 티타늄 버전, 시계 자체는 색상만 변했다. 다만 오션밴드를 대체하여 새로 추가된 이 티타늄 밀레니얼 루프 강추, 그 다음에 울트라 1, 2 사용하시던 분들 펌웨어 업데이트 꼭 해서 11.1 업데이트부터는 애플 타이저 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앱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피쿠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격자세야, 공격자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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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귀여워. 감사합니다.